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요리 연구가 빅마마 이혜정입니다. 아,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야 여기서 네.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우리가 만난 지 꽤 됐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잘 지내셨나요? 그럼요. 아니 저는 잘 지냈지만 네. 제가 어느 날 최고 요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이특 씨가 하시더라고요. 예예. 예. 좀 늘었어요 요리? 아 지금 쉽게 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을 또 통해서 네. 조금이나마 제 요리 실력 좀 늘었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이특 씨가 뭐든지 먹는 거 아무거나 잘 먹고 네. 뭐든지 맛있어 한다는 얘기 들어서 맞습니다. 예.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선생님의 손맛은 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네. 또 유명한 음식을 또 맛볼 수 있게 돼서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참 기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아니 정말 네.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네. 저는 오늘 이특 씨가 맛있게 드시고 네. 또 이특 씨처럼 혼자 계신 분들이 네.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좀 할 건데요. 네. 멸치조림은 늘 밑반찬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좀 산초를 넣어서 맛있게 해서 요걸로 계란말이도 하고 예. 또 하나 다른 거 또 하나 할 거예요. 자 벌써부터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자 아침에 문득 저도 이렇게 달걀말이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아, 예. 네. 자 역시 우리 이혜정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요리에 필요한 재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잔멸치조림과 잔멸치 달걀말이. 네, 네. 자, 어떤 것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잔멸치를 먼저 좀 이렇게 저 조리를 해놓을 거예요. 요걸 네.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걸로 계란말이를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잔멸치인데요. 요걸 지리멸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멸치 중에 가장 작은 거. 아. 그래서 요거는 아이도 어른도 좀 편하게 먹게 하고 싶어서 요걸 좀 조리를 하는데요. 요거 보실래요? 여기 이리 봬도 알배기예요. 여기 꽁꽁 빨간색 있죠? 아, 예, 예. 이렇게 알이 밴 요런 게 좋은 거예요. 아, 이게 네. 알이백인 네. 거예요? 네, 여기 알백이. 요게 4월, 지금 3월, 4월 요때 이제 멸치는 알백이 시작해서 6월 정도가 가장 좋은 멸치 때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럴 때 잡아놓은 멸치고 요 잔멸치는요 깨끗하게 맑은 색이 나는 게 싱싱한 거고요. 아. 멸치가 쭉 뻗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요건 살아있는 상태에서 찐 거예요. 아. 그래서 멸치가 이렇게 휘어 있는 거고요. 어떤 멸치든 쭉 뻗은 상태는 이거는 이제 멸치가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꼬불꼬불한 게 좋아요. 예. 자 여기다 이걸 제가 기름을 오늘 좀 올려서 멸치를요 볶지 않고 시간 날 때 조금 데칠 텐데요. 예. 한 170도, 80도 정도에서 데치려고요. 조금 한 1cm 정도 기름을 넣어서 그 안에서 기름을 더 꺼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길 때는 소금을 먼저 넣으셨는데 네. 소금이 이렇게 톡톡 올라오면 끓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기름 온도가 170도, 80도 정도 됩니다. 이제 튀길 준비하세요라는 건데 지금 며칠 제가 두 마리 넘었잖아요. 예. 가라앉았다 올라와요. 정확하게 140도 정도가 될 거예요. 아. 근데 이때 넣으면 기름져요, 멸치가. 야, 요리도 과학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 마리 넣어보셔서 네. 얘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그러죠? 예. 아직 140도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야. 한 20도만 더 끌어올릴게요. 그리고 기름을 데우실 때도요, 처음부터 너무 센 불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름이 확 끓어오르면서 발열점은 끌어올리지만 기름이 타버릴 수 있어요. 기름에 노출돼서. 예. 그러니까 중간불 정도에서 기름을 데우는 정도, 그런 정도. 요리에서 손맛도 중요하지만 네. 이 불맛도 참 중요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보세요, 특히 딱 뜨죠. 예, 예. 네, 요럴 때 넣죠. 저는 요럴 때 넣습니다. 네. 네. 요렇게 해서 기름에다가 이렇게 데쳐줘요. 이게 기름을 너무 깊게 넣으면 나중에 이 기름을요 멸치 기름으로 써서 볶음밥을 해도 맛있어요. 아~ 버리지 마시고요. 네. 이게 기름으로 이렇게 또 조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 이태리 그 저 식품 중에 엔초비라고 그래서 엔초비 파스타 이런 거 네, 멸치를 예. 올리브오일에 넣어놓잖아요. 예. 같은 위치예요. 아~ 그래서 이거는 열을 가할 뿐이니까 많은 양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좀 작은 만큼 이렇게 하시면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까슬까슬 까슬할 때까지 볶을게요. 생각보다
멸치가 이게 작아도 금방 안 볶아지고 저 중간 온도에서 가니까 속에까지 바싹하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탁 넣으면 색깔만 검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속은 다 저 수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볶아놨을 때도 눅진. 이제 이렇게 해서 중간 불에서부터 시간을 두고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데쳐내잖아요. 네. 그럼 안에까지 열이다가 수분이 빠지니까 오래 두고 먹어도 바삭하죠. 멸치조림은 뭐니 해도 좀 바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좀 노릇스름한 갈색이 날 때까지 한 1, 2분. 1, 2분 정도? 네네. 이렇게 데쳐져요. 지금은 색깔이 이렇게 좀 소리가 이렇잖아요. 네. 이게 다 익으면 모래사장 걷는 것처럼 사락사락 소리 날 때. 네. 조금 이제 딱딱해져요, 느낌도. 네, 이것도 하실 때요. 가장자리가 열이 먼저 깨서 불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가 과열이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운데보다 가장자리가 열이 높아지거든요. 어. 가장자리를 계속 저어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색깔이 좀 노래지면서 바슬바슬하죠. 뜨거워요? 조심하세요. 네. 보세요. 바슬바슬하죠? 과자 같아요. 까슬까슬하죠? 예. 자, 요럴 때까지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요거를 다가 와. 자, 이렇게 해서 기름, 이 기름 버리지 마세요. 네. 버리지 마시고 저는 볶음밥을 하거나 나물 볶을 때 하루 이틀 사이에 쓸 거예요. 이 기름을. 자, 이렇게 두시고요. 요 팬을 그냥 그대로 가요. 네. 팬을 가면서 요 양념 좀 주시겠어요? 네. 자, 여기다 놓고 요거 간장을 간장. 조금 넣죠.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 맛술이에요. 네. 자, 여기다 청주 좀 넣고요. 여기다가 설탕.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바글바글바글 끓여요. 어.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지금 여기에 지금 맛술도 들어가고 술 들어갔잖아요. 네.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살짝 끓여서 수분을 날려준 다음에 넣으셔야 여기 아주 바슬바슬하게 가죠. 자,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주말 같은 데 이렇게 해두시면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죠. 선생님 지금 여기에 네. 다른 재료 안 넣고 이렇게만 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만 넣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비법의 양념이 하나가 또 들어가죠. 비법의 양념이요? 네, 잠깐 기다려 보세요. 네. 저 멸치가 수분을 다 먹을 때가 양념이 이렇게 한 반 숟가락 정도 네. 이렇게 남을 때까지 졸여주는데 지금 조금 많죠. 그때까지 센 불에서 확 수분을 날리면서 짧은 시간 안에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 물엿 넣지 않으셔도 돼요. 아~ 네, 습관적으로 멸치 볶으면 우리 물엿 넣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액상 과당이 오래 머물러 있어서 기름하고 더 오래 산패를 불러일으켜요. 그러니까 아~ 너무 저기 늘 이거는 물엿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끓인 다음에 해주시면 수분이 날아가서 저 축축함이 덜하죠. 예. 저 옆에 있는 것 좀 주시겠어요? 후추인가요? 네, 이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그야말로 비법의 양념인데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이게 뭐죠? 이거 후추가 아닌데? 우리말로 하면 제피라고 하는 건데요. 제피요? 네, 왜 우리 저 추어탕 드실 때 예, 예. 이거 넣으시잖아요. 그때 쓰는 그 제피예요. 아. 해독력이 굉장히 강한 건데 예. 이 제피는요 비린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없어주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면 얘도 생선이잖아요. 아. 어? 얘도 생선이라서 사실은 이게 되게 향을 내요. 그럼 이 제피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초가루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일본 사람들은 산초라고 하지만 네. 엄밀히 말하면 조금 달라요. 아. 근데 우리 제피가 더 향이 좋아요. 저 향을 뭐 상큼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조금 특별한 향이지 않아요? 네, 약간 프레쉬한 네. 향이 나는데 약간 맵다기보다 조금 알싸한 거, 그런 맛이 알싸한 있죠. 맛이네요.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이 비린내를 없애는 1등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멸치를 좀 볶아놨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멸치만 이렇게 밥반찬으로 드셔도 이렇게 먹어도 되죠. 그럼요, 그럼요. 손색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만 먹기엔 조금 이제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먹어도 도시락 반찬이나 밥반찬에 김에 싸도 얼마든지 훌륭해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먹기는 조금 뭐랄까 좀 아쉬워서. 아쉽습니다. 예. 네, 제가 이걸로 조금 다른 요리를 하나 해보려고요. 네.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살 뺀다고 다 샐러드만 먹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에요. 칼로리 적어도 아이 저거 단백질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할 텐데 그렇죠. 어떡하지? 그래서 오늘 이 잔멸치 넣어서 좀 샐러드를 하나 할 거예요. 아, 샐러드를요? 네. 네 그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아. 자, 여기 샐러드 재료인데요. 네. 양상추를 깨끗이 이렇게 씻어서 양상추는 절대 칼이 되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손으로 뜯으셔야 신선감도 있지만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아서 아. 훨씬 좋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샐러드를 이렇게 좀
뜯어 놓을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해서 얼음물에 좀 담가 놓으면 더 좋죠. 얼음물? 작을 때 이게 이파를 뜯어서 담그시지 마시고 요거를 사실 조금 뜯은 다음에 담그면 더 좋아요. 요거 파프리카예요. 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해서 잘라 놓고요. 여기 있는 요거를 태자라 그러죠. 네. 그래서 요게 비타민C는 굉장히 많은 건데 조금 쌉싸름해요. 그래서 샐러드 할 땐 조금 잘라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채소 버리지 말고 저 비닐봉지 하나를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육수 낼 때 쓰세요. 육수 낼 때? 네. 그러면 참 맛있는 육수 돼요. 큰 재료 따로 준비 안 해도. 자, 이렇게 놓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썰죠. 선생님께서는 요리하시는 그 자체를 굉장히 행복하고 즐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요. 아, 그럼요. 제가 보고 있으면 네. 선생님의 이 좋은 에너지가 저한테도 그냥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신나잖아요. 이렇게 얼른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먹을 거니까 아. 너무 신나죠. 자, 이거를 물기를 조금 뺄게요. 네. 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멸치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다 이 멸치를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간장도 별로 안 들어가서 그닥 짜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멸치를 이렇게 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샐러드에 멸치라고 하니까 조금 우와. 이상하죠? 예. 네,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너무 맛있죠? 여기다 제가 프렌치 드레싱을 하나 곁들일게요. 아. 요거 프렌치 드레싱 만들 재료인데요. 자, 요거 레몬즙이에요. 네. 이렇게 넣고요. 요거 머스타드. 저는 이거를 꼭 머스타드 아니라도 우리 겨자도 좋더라고요. 여기다가 토마토 케찹 조금 네. 넣어요. 설탕 좀 넣고요. 설탕 대신에 매실청 넣으셔도 돼요. 매실청도. 네, 그래서 예. 소금을 이렇게 해서 넣으시는데 소금을 넣으실 때요 손으로 이렇게 부셔서 넣으세요. 그냥 넣지 말고 이렇게 안 그러면 뭉쳐서 드레싱에 잘 안 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이거 흰우추. 흰우추. 네, 까만 우추 넣으시면 죽은 게 있는 것처럼 보기가 덜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금 뗄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거 맛술. 맛술. 네, 이렇게 해서 좀 넣었어요. 여기에다가 사실 저는 여기다 올리브오일을 넣고 싶진 않은데 네. 여기다 그래도 이제 조금 올리브오일을 넣어주면 훨씬 더 이 수분 생기는 것도 막아주고 훨씬 더 고소한 맛을 주니까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죠. 자. 멸치가 올라간 샐러드.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예. 네, 이렇게 하면 샐러드만 드셔도 여기다가 뭐 두부나 이런 거나 조금 껴얹어서 드시면 크게 건강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다 칼슘 단백질 다 있으니까 예. 이렇게 먹으면 되죠. 자, 이렇게 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프렌치 드레싱을 오. 이렇게 해서 껴얹어 드시죠. 야, 멸치가 이렇게 고급스러워질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그래서 짜지 않게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좀 방법이에요. 굳이 막 치즈 같은 거 없을 때 다이어트 하니까 그래도 치즈라도 좀 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멸치만 이렇게 볶아 놓으시면 얼마든지 맛있게. 이거 보세요. 지금도 사각사각사각해요. 네. 잔멸치 조림은 산뜻한 샐러드로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자, 활용 만점 잔멸치 조림이 완성되었고요. 이어서 잔멸치 달걀말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네. 특히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달걀말이 같은 거 반찬 없을 때 하시잖아요. 구급약처럼. 네. 그런데 요 잔멸치를 좀 넣어서 하면 먹는 재미도 있고 혼자 먹으면서 영양도 좀 갖춰가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계란을 그냥 한 방향으로 푸시는 건 이제 이태 씨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야 이게 저 결결이 이어져서 부드러움이 더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풀어주죠. 여기다 저는 요거 청주만 청주. 조금 넣을 거예요. 이렇게. 다른 간은 안 할게요. 오늘 저는 여기다가 잔멸치를 넣어서 아 정말로요? 네. 소금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게 간이 충분히 되잖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걸로 달걀말이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남은 아까 잔멸치 조림을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냥 넣으면 돼요.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샐러드도 해먹고 잔멸치 이렇게 계란말이도 하시고 그러면 되죠. 이렇게 간단한가요? 네. 아이 그럼요. 자, 이렇게 해서 기름을 좀 넣어요. 네. 기름 이렇게 프라이팬을 달궈주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자.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는 대로 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냥 하면 되죠. 와. 자, 이렇게 해서 최유비를 통해서 요리를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쉽게 쉽게 하셨었는데 네. 그 언어 선생님보다도 그냥 뚝딱뚝딱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리가 굳이 어려울 필요 없고요. 네. 시간 날 때 조금만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주면 아. 얼마든지 요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 보면서 더욱 용기를 얻은 게 내가 초보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보다도 아이 그럼요. 실패할 때 실패하더라도 그럼요. 그냥 가는 거야. 그럼요. 그게 뭐 어려워요. 네네. 그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자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말아줘요. 아. 이렇게 말아가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약불에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불을 좀 이렇게 불을 낮췄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불을 낮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남아 있는 계란은 이렇게 보내주세요. 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이 또 이제 저 있겠죠. 예. 그러면 또 다시 말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 이거는 뜯어진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네. 그냥 이렇게 해서 늘 하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네. 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대신 좀 코팅이 된 그런 프라이팬에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당겨요. 이렇게 당겨서 자, 이 계단을 이쪽으로 보내요.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야, 지금 계속 약불에 구우고 네. 계시는 거죠. 이게 그렇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렇게 마르면서 이걸 계란을 자, 보세요. 이렇게 당겼죠. 당겼다가 이거를 놓고 계란물이 남는 걸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보는 밑에 옆으로 밀려가죠. 그렇죠. 그럼 또 커지는 거예요. 자. 야,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달걀말이 할 때는 불을 약하게 해야 네, 타지 않고 더 맛있게 네. 할 수 있다. 그래, 이거 다 익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말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네. 먹으면 되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똘똘똘똘 말아주면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얼마나 맛있게요? 이, 네. 이 멘트 하나가 그 말 있는 요리 자체를 더욱더 맛있게 해주시지 않나.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죠. 뭐. 네. 안 맛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예쁘다 예쁘다 네, 가장자리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만 해주면 자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해서 이제 낮은 여열로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익어가는 거죠. 어머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모양을 잡는 거죠. 그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이쪽으로 야, TV 보시는 이제 뭐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 요리 초보신 분들께는 이 TV를 보면서 용기를 참 많이 얻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우면 다 됐어요. 이제 가져가서 네. 자르면 되죠. 자, 여기다 두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제 자르면 돼요. 자. 요렇게. 어머머. 예, 이렇게 자르면 돼요. 좀 식은 다음에 자르면 더 좋죠. 예. 멸치가 들어간 달걀말이는 또 처음이네요, 선생님.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네. 계란말이 하나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아이들 멸치도 넣어서 먹으니까 별미. 네, 별미 반찬 그닥 많지 않아도 자, 이렇게. 어머머야. 멸치와 달걀이 만났을 때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되죠. 와. 네, 이렇게 넣으면 달걀말이 됐죠, 뭐. 뚝딱 나왔네요. 네, 뚝딱 네.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달걀이 들어가서 멸치가 더 부드러워져서 그냥 먹을 때 보면 바스락거리잖아요. 네. 까슬하지 않을까? 부드러워요. 자, 이제 막 만들어서 네. 부드럽고 촉촉한 잔멸치 달걀말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색다르게 즐기는 잔멸치 달걀말이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달군 팬에 달걀물을 붓고 약불에 은근히 익혀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달걀이 타지 않고 속까지 촉촉하게 익는다는 사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에 엄지척! 1등 반찬 잔멸치 달걀말이를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잔멸치 조림과 잔멸치 달걀말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잔멸치 조림은 우선 180도로 예열된 기름에 잔멸치를 노릇하게 튀긴 뒤 체에 받쳐 기름을 빼줍니다. 달군 팬에 간장, 맛술, 청주, 설탕을 넣고 끓여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잔멸치를 넣어 볶은 뒤 제피가루를 섞어주면 잔멸치 조림 완성! 잔멸치 조림을 활용한 또 다른 요리! 양상추는 먹기 좋게 뜯고 노랑 파프리카, 빨강 파프리카는 채 썰어줍니다. 손질한 채소는 물에 헹구고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은 뒤 잔멸치 조림을 올려주세요. 레몬즙, 머스터드, 케첩, 설탕, 소금, 흰 후춧가루, 맛술, 올리브유를 섞어 드레싱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드레싱을 뿌려주면 잔멸치 조림 샐러드 완성! 잔멸치 달걀말이는 먼저 달걀을 푼 뒤 청주, 잔멸치 조림을 넣어 섞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물을 부어 돌돌 말아줍니다. 마지막으로 한입 크기로 썰어 접시에 담아주면 잔멸치 달걀말이 완성! 오늘의 요리, 잔멸치 조림과 잔멸치 달걀말이로 영양만점 밥상을 만들어보세요. 자, 정말 활용 만점, 잔멸치에 네. 여기저기 쓰인 어떤 도전이었었는데요. 네. 어떤 것부터 먼저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샐러드부터 한번 드셔보시고요. 샐러드요, 예. 그리고 계란말이, 달걀말이도 한번 네. 드셔보세요. 자, 잔멸치와 네. 샐러드를 같이.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네. 그대로 있네요. 바삭하게 예. 있죠? 네. 우와, 바삭 아삭 바삭 아삭. 그렇죠. 예. 양상추는 아삭아삭하고요. 잔멸치는 바삭하죠. 그래서 곧 튀겨지는 정도를 잘 보시면 이런 맛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 입속에서 은은하게 산초가루 향이 나서 맞아요. 전혀 비린맛이 안 나고요. 맞아요. 그렇죠. 이 산초가 우와. 조금 넣어주면 이게 퍼지는 그 향이 예. 아 이거 멸치도 생선이라 자기 비린내를 조금 있잖아요. 그것도 없애준 게 좋은 향수를 살짝 뿌려놓은 것 같은. 그리고 샐러드만 넣어 먹다 보면 네. 물리거든요. 맞아요. 이 감칠맛 나는 또 이게 잔멸치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실 때 이 제가 이 샐러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칼슘도 와, 먹을 수 있어서. 예.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달걀말이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너무 평범한 달걀말이. 분명히 선생님께서 부드럽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저는 네. 제가 먹어보지 않고서야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네. 오? 부드럽죠? 거짓말. 진짜요, 선생님이요? 맞아요. 네. 우와. 이게 별다른 게 안 들어가도 멸치가 왜 들어가서 그 달걀에 수분을 좀 먹어서 부드러워지면서요. 우리 달걀말이 하려면 뭐 파도 다져놔야 되고 어떨 때 명란도 넣고 손이 많이 가죠. 많이 가잖아요. 네. 요 멸치만 딱 넣고 하면 별다른 건 안 해도 또 멸치가 달걀의 도움을 받아서 살짝 부드러워지니까 아기들도 먹기 좋죠. 분명히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이 잔멸치 샐러드는 바삭하고 아삭했거든요. 네. 전 이 잔멸치의 맛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달걀말이를 먹는 순간 잔멸치는 어디로 갔지? 그죠, 부드러워서. 네. 하지만 아까 간도 안 넣었잖아요. 네. 짭조름한 맛이 살아있고 네, 네, 네. 선생님 이거는 마술입니다. 그죠? 예. 꼭 산초를 조금 넣으시면 진짜 품격이 다른 그런 멸치가 되고요. 와. 요게 또 달걀이 약간의 비린내도 함께 없애줘서 진짜 맛있죠. 잔멸치만 이렇게 따로 먹어도 맛있는데요. 네. 이 산초가루가 신의 한 수네요. 그죠? 예. 조금 대신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살짝만 넣으셔야지 아주 맛있는 아리한 그런 향을 즐길 수 있죠. 와, 선생님 정말 오늘 마술 같은 요리. 아, 그러셨어요? 저는 지금 닭살이 돋았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드시도 좀 만들어 놓고 활용하세요. 예, 네. 저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져가세요. 예, 선생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튀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밥에 쓱쓱 비벼 먹으면 최고! 알감자 돼지고기 볶음과 입맛 돋우는 달래무침 절대 놓치지 마세요.